음식 오늘 많이 배워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오늘 영상은요,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패션 영상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저번에 올라갔던 제가 쇼핑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린 영상 보고 오셨을까요? 일단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지 저의 노하우를 탈탈 털어드렸거든요. 이제 예쁘게 코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스타일링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약간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명품 1도 없이 고급스럽게 귀티나는 룩을 완성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약간 세부적으로 한 5가지 정도 나눠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거든요.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숙지하신 다음에 한번 꼭 따라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바로 그러면 저의 옷장부터 털러 같이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고! 짠! 제 옷방 오랜만이죠? 저의 드레스룸. 최근에 구매한 따끈따끈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그런 완전 저렴이 버전의 기본템들 쏙쏙 꼽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우터부터 가볼 거예요. 짧은 아우터류들은 여기다가 좀 보관을 해놨거든요. 짜잔, 이렇게 옷이 있어요. 일단 겨울 아우터 하면은 저는 대표적으로 패딩, 코트, 그리고 뭐 퍼자켓, 무스탕 이렇게 딱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겨울 아우터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우터가 이 퍼자켓입니다, 여러분. 제가 퍼를 무지무지 좋아해요. 그래서 제 옷장 지분율도 퍼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일단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퍼 자켓 겸 무스탕이거든요. 인사일런스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구매한 옷이고요. 일단 요 아우터를 대표 아우터로 하나로 제가 픽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패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패딩은 요 친구를 픽해보려고요. 시즈미스 거고 화이트 패딩이에요. 여러분들께 코디하는 법 보여드릴 거고요. 무스탕은 아, 이 친구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요거는 어떤 브랜드인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잘 샀어. 자, 그 다음으로는 코트를 또 빼먹을 수 없겠죠. 가장 최근에 구매한 기본 블랙 코트. 짜잔! 요 코트를 한번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핏이 예쁘게 떨어지는 딱 알맞은 오버핏 사이즈의 그런 코트인데 모우트라는 브랜드입니다. 대표 아우터 이렇게 네 가지를 픽을 해봤고요. 이제 기본템을 한번 발굴을 해볼 건데 기본템들 중에서 진짜 완전 기본 티를 제가 싹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저저번 주 영상 쇼핑하는 방법, 어떻게 쇼핑을 하는지 그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기본템 하나를 좀 괜찮은 걸 발견했다 하면은 무조건 깔별로 다 쟁여놓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여기를 열면은 짜잔! 이렇게 완전 기본 그냥 티 종류들이 색깔별로 다 있어요. 여기 밑에도 지금 쫙 있고 짜잔! 장난 아니죠. 기본적으로 깔별로 구매한 아이들을 싹 다 빼서 한번 가지고 나가볼게요. 그리고 약간 목티, 반목티 완전 쫙 달라붙는 애들, 살짝 헐렁한 애들 이렇게 좀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리고 가디건도 제가 깔별로 구매한 아이들이 좀 있죠. 짠! 요 니트가 제가 저번 주 쇼핑하는 방법에서 잠시 언급해드렸던 H&M 가디건이에요. 얘는 진짜 가격 대비 퀄이 너무 좋아서 깔별로 다 쟁여놓을 수밖에 없어. 기본 블랙, 기본 화이트, 요 스트라이프 가디건. 요 같은 디자인이에요. 짜잔! 이렇게 해서 같은 것만 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매를 했었네요. 그 다음으로는 요 니트 조끼가 보여서 이건 제가 자라에서 구매한 건데 아동복에서 구매한 거예요, 여러분. 아동복. 아동복에서 구매한 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것도 가장 제가 최근에 자라 아동복 코너에서 구매한 니트 치마고요. 이것도 입으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인스타에서 한번 입고선 사진 속에 등장했던 치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체크 패턴으로 되어 있는 이 치마들은 제가 다 자라 아동복 코너에서 구매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은 물건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 작년에 구매한 거거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 너무 예쁘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아동복에서 구매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또 깔별로 구매했던 아이템을 보여드리자면은 짜잔, 이 바지도 제가 인스타에서 한번 입고 올렸었는데 어디서 구매했냐고 질문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자잘한 펄실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약간 골든 벨벳 소재의 고무줄이어서 사이즈 구해봤지 않고 정말 핏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얘가 하도 예쁘길래 또 그레이는 또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이 옆에도 너무 웃겨. 짜잔! 요거는 스컬프터라는 브랜드의 사실 상의랑 하의랑 세트인 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인스타에서 한번 입고 촬영해서 올렸던 치마인데, 근데 이 제품이 세트 제품 아니어도 상의 하의 따로따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컬러들은 하의만 구매를 했어요. 하의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봄에도 되게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 매치해서 잘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핏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핑크도 샀다고요. 저 진짜 깔별로 사는 거에 미쳤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의 바지류들은 다양한 뭐 브랜드들의 바지들이 많긴 하지만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가 H&M과 자라예요. 제가 H&M과 자라에서 구매한 바지들로만 좀 속속 지금 빠르게 픽 해볼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쇼핑하는 방법 그 알려드린 영상 속에서 제가 자라 바지랑 H&M 바지가 얼마나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고 얼마나 몸에 찰싹 달라붙게 핏하게 맞는지를 제가 되게 설명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좀 실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골라볼게요. 많다 많아. 제가 요즘 엄청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떡볶이 버튼 요런 되게 따뜻해 보이는 조금 미쿡 할머니 분들께서 입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요런 니트 가디건에 좀 빠져 있어요.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입고 나왔던 가디건이거든요. 짜잔! 요 친구도 같은 브랜드 옷입니다. 네이비 컬러. 그리고 그 옆에 이거는 다른 브랜드긴 한데 비슷한 디자인의 빨간 색깔 떡볶이 가디건도 제가 구매를 했었다고요. 깔별로 쟁여놓은 템은 아니더라도 진짜 최근에 구매한 것 중에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한번 몇 개를 픽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는 니트류들이랑 이제 맨투맨류들이 정신없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 꽈배기 니트도 제가 이렇게 깔별로 있거든요. 요게 진짜 예뻐요. 요 컬러가 진짜 너무 퐁실퐁실 따뜻하고 퀄리티도 좋고 너무 예쁜데 요것도 역시 제가 자라에서 구매했던 니트거든요. 요 친구도 한번 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컬러 예쁘고 촉감도 좋고 까실거리지 않고 얘 진짜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숏한 아우터들 있었던 곳에 밑에 보면은 이거 질문해주신 분들 진짜 많았었거든요. 얘 역시도 어디? 자라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영상 속에서 입고 나왔던 가디건인데 그때 질문을 진짜 많이 해줬었어요. 요즘 또 후드 집업이 또 유행이거든요. 그레이 컬러로 이것도 지금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있어서 일단 픽해서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옷 말고 너무 막 걸어놨나? 죄송해요.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목도리 걸어놓을 때 이렇게 안 걸어놓으세요? 이렇게 걸어놔야지 좀 찾기 편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머플러도 좀 예쁜 패턴이 있다 그러면은 같은 브랜드에서 여러 개를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빠진 머플러인데 그래서 이게 어디 거냐고요? 이것도 역시 자라 겁니다. 놀라운 사실도 말씀드릴까요? 자라 중에서도 요거는 아동복 코너에서 구매한 거예요. 대박이죠? 성인 코너에 안 팔아요. 이건 온라인에서 구매한 거긴 한데 제가 다른 컬러도 하나 또 샀죠. 좀 핑키한 버전이에요. 짜잔. 와 이건 진짜 컬러가 미쳤어요. 와 너무 예쁘죠 컬러. 이것도 역시 얘를 구매하고 나서 너무 예뻐서 나중에 따로 구매를 한 겁니다. 소재도 너무 부들부들 너무 좋고 가격도 괜찮고 이것도 역시나 제가 깔별로 쟁여놓은 아이템이거든요. 이렇게 푸들푸들한 퍼로 되어 있는 머플러예요. 진짜 너무 귀엽죠? 이거는 일리오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진짜 이것도 너무 예뻐서 컬러별로 다 구매했거든요. 저기 화이트 컬러 있고 컬러도 진짜 예뻐요. 그리고 저쪽에 또 핫핑크 컬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이따가 갖고 나가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또 와 헤이즐 미쳤다 할 수도 있는데
짜잔. 이게 제가 워머를 그냥 대충 이렇게 모아놓은 곳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같은 워머를 제가 깔별로, 아 이거 하면서도 왜 이렇게 웃기지? 나 진짜 약간 병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딱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괜찮다 하면은 또 깔별로 싹 다 구매를 합니다. 제가 이 그레이 컬러를 먼저 구매를 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화이트랑 블랙이랑 배색 되어 있는 요 친구랑 이렇게 블랙이랑 화이트랑 배색이 되어 있는 요 워머까지 새 쌍둥이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이 다른 기본 원톤으로 되어 있는 이 워머들도 제가 한 군데서 구매를 해보고 어 이거 디자인이랑 소재 괜찮다 하고 딱 제가 느껴보고 나서 깔별로 쟁입니다. 또 있어요? 대단하죠? 아주 좋아. 여기 지금 막 산처럼 쌓여있거든요? 일단 얘네들 싹 다 갖고 나가서 이제 제가 정말 추천하는 몇 가지 이제 제품들은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옷방에서 꺼내지 않은 것들 중에서 가방 그리고 신발들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친구들까지 소개해드리고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디를 해서 명품 없이도 요 아이템들만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첫 번째 룩부터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요 스타일이 제가 밀고 있는 저만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좀 스타킹 신는 재미에 빠졌거든요. 조금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워머나 부츠 같은 거 딱 신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코디하는 그런 재미에 좀 들렸습니다. 일단 아우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사일런스 브랜드에서 구매한 퍼 자켓이에요. 약간 무스탕 같은 느낌의 퍼 자켓인데 올해 제가 산 아우터 중에서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예뻐요. 정말 고급스럽게 빠졌거든요. 이게 아마 정가가 30만원 초반대일 거예요. 근데 이래저래 제가 할인 먹여갖고 20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 진짜 뽕 뽑고 잘 입고 있고요. 제 돈 20만원 좀 넘게 주고 사긴 했지만 퀄리티를 보면요 진짜 웬만한 명품 브랜드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코디한 요 느낌 중에서 좀 확 눈에 들어오는 뭔가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가 들어갈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약간 톤, 컬러가 좀 눈에 좀 들어오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좀 톤온톤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어요. 약간 브라운 컬러와 뉴트럴 컬러가 이렇게 조합이 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조합이 돼 있고요. 이렇게 톤온톤으로 코디를 하는 게 기본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좀 컬러를 많이 쓰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혹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팔레트가 있으면은 비슷한 컬러의 팔레트 조합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컬러 조합이 아무리 비슷한 톤이라고 해도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컬러 차트라고 구글에 이렇게 치기만 해도 약간 팔레트에 물감 짜놓은 듯한 그런 컬러 차트가 쫙 나와요. 근데 그 컬러 차트 자체가 같은 그런 컬러 라인에서 이렇게 좀 순서가 이렇게 나열이 돼서 되어 있거든요. 그 컬러 차트를 참고로 하시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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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하면은 좀 어울리겠다 예쁘겠다가 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일단 기본이 베이스가 된 요 퍼 자켓 같은 경우에는 카멜 컬러죠. 요 카멜 컬러 아우터 안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떡볶이 가디건을 입어줬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여기만 잠고 열어놓은 건데 이렇게 다 잠가서 입어도 예쁘고 저는 일부러 좀 안에 티셔츠 컬러가 보이게끔 하려고 이렇게 열어놓은 거거든요. 이너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좀 줘봤어요. 흔히 이너 컬러 하면 아이보리 아니면 화이트 아니면 블랙이잖아요. 그런 기본 컬러 공식을 다 떠나서 같은 컬러 톤 안에서 어울릴 법한 그런 카키 컬러를 찾아서 이렇게 조합을 해봤고요. 이렇게 세 컬러가 합쳐지니까 되게 무난하게 조화가 되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오게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 손톱으로 뜯어버렸어요. 이 올 나간 거는 좀 무시하고 봐주세요, 여러분. 하이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위에 같은 톤온톤으로 이제 다 통일감이 됐으니까 좀 딱 블랙으로 무게감을 잡아줘봤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또 막히면은 아무리 겨울이어도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스타킹을 신어줬고요. 그리고 요 부츠. 너무 귀엽죠? 요 부츠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얘 하나만 신어줘도 물론 예쁘겠지만 조금 더 레이어드 느낌으로 코디가 좀 풍성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톤이 더 어두운 브라운 컬러의 워머를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줘봤어요. 활용 점점으로 이 컬러 톤온톤 안에서의 가장 그나마 채도가 높은 컬러거든요. 채도가 높은 카멜 컬러의 가방을 들어봤습니다.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카디널 레드라는 브랜드의 가방이고요. 진짜 퀄리티 너무 좋고
휘뚜루 마뚜루 여기저기 들기 너무 좋아요.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옷방에서 이제 옷 셀렉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그레이 컬러랑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반짝이들이 보일 거예요. 제가 클라따라는 이제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여기저기 다 잘 입고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일단 고무줄이어서 진짜 너무 편하고, 이제 요 안에 이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블랙업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 것 같아요. 좀 구매한 지 오래돼서 지금도 판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블랙업에서 구매했던 이너 제품이고요. 그리고 짜잔! 이렇게 안에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랩이라는 브랜드에서 최근에 구매한 거고요. 용산 아이파크몰 오프라인 매장 가서 제가 직접 구매한 거예요. 이 아이랑 네이비 컬러랑 두 개 동시에 같이 구매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입은 아이템들 다 조합을 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얼마에 샀던 것 같고, 요 티 같은 경우에는 한 15,000원? 12,000원대에 샀던 것 같고, 요 바지도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거든요. 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사실 아우터도 이 퀄리티의 아우터라면은 사실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여기서 제가 한 스푼 조금 더 멋을 부려본다면은 저는 모자를 쓰고 싶어요. 짠! 이렇게 모자까지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좀 있으면은 뉴욕 전시 때문에 뉴욕을 가게 되거든요. 제가 뉴욕 가서 요 코디로 좀 입고 좀 돌아다녀 보려고. 어썸니즈 모자고요. 이것도 약간 톤온톤에 어울리죠? 요 카디널 헤드 가방이랑 어썸니즈 모자랑 같이 채도가 좀 비슷하고 같은 톤온톤 안에서 이렇게 룩이 완성이 됐어요. 너무 귀엽고 너무 마음에 드는 룩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퀄리티예요. 올이 풀린다거나 보풀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좀 너무 저렴이가 티가 나는 그런 옷을 입어버리면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다가도 그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퀄리티를 꼭 챙기셔야 돼요. 제가 구매한 이런 브랜드 안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진짜 좀 저렴하고 가격대가 합리적인 그런 선 안에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의 옷을 아마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착장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두 번째 의상입니다, 여러분. 짜잔! 두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블랙 롱코트에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세련되면서 포인트 컬러 딱 있고 고급스럽고 센스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일단 지금 코디의 핵심은 원포인트 컬러예요. 원포인트 컬러. 한눈에 보이시죠? 블루. 이렇게 포인트 컬러 하나만 활용을 해줘도 굉장히 세련되게 무난하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기본 컬러들을 베이스로 다 깔아줬어요. 일단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 아우터가 블랙이죠. 그리고 이제 안에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게끔 화이트 미니스커트를 입어줬고요. 그리고 레깅스는 차콜 컬러를 신어줬고 워머를 같은 차콜 라인으로 신어주긴 했지만 그레이 안에서도 색깔이 이렇게 나눠지게끔 이렇게 포인트로 워머를 신어줘봤어요. 요 워머는 여기 위에 배색이 되어 있는 워머거든요. 정말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기 진짜 유용해요. 운동화는 기본 삼바 아디다스 운동화 신어줘봤고요. 가방은 기본 블랙으로 파인드 카푸어 가방을 들어줬는데 요 가방이 요즘 제 데일리백이에요. 진짜 너무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 안 어울리는 코디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어느 코디에나 다 이 가방 하나만 딱 들어주면 그냥 끝이에요. 너무 미니멀하면서 심플하고 세련됐죠? 그리고 가격도 진짜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 이것도 제가 세일할 때 구매해서 한 13만원대 구매를 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밑에 이제 하의에 그레이가 좀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 그레이 톤을 이어서 제가 이렇게 그레이 후드 가디건을 넥 워머처럼 이렇게 둘러줘봤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아주 센스 한 방울이 탁 타져있는 완벽한 코디가 완성이 됐죠? 이 그레이 가디건 후드는 이렇게 매주고 있다가 이제 뭐 실내 같은 데 가서 벗어주고 나서 뭐 실내도 약간 좀 추운 것 같다 했을 때 이거를 뭐 가디건으로 입어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 후드 가디건을 안에 입어서 후드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연출해줘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세 번째로 하나 더 해볼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잘 무난하게 입고 다니는 코트가 이 블랙 코트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코디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센스 있는 그리고 힙한 그런 서양 언니야 무드가 완성이 된단 말이죠. 일단 이제 브랜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모우트라는 브랜드고요. 제가 한 달 전에 구매한 코트예요. 진짜 너무 핏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다 잠갔을 때 얘 모습도 진짜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제가 딱 원하는 오버핏 사이즈의 코트예요. 요즘 오버핏이라고 하면은 너무 진짜 남자 옷 뺏어 입은 것 같은 부담스러운 오버핏이 좀 많거든요. 특히나 이 어깨 부분. 근데 이 어깨 부분이 적당히 이제 오버핏이면서 핏이 이렇게 일자로 똑 떨어지는 게 이렇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원단이 와 너무 좋아요. 일단 가벼워. 무거우면은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굽어요, 여러분. 겨울 아우터들은 사실 가벼운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가벼우면서 보온성까지 갖춰져 있는. 아 진짜 이런 코트 하나 있으면은 꼭 장만을 하셔야 돼요. 코트 주머니 위치 보이세요? 좀 위쪽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코트 주머니가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허리가 길어 보이고 다리가 좀 짧아 보이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디자인된 걸 보면은 이 주머니 위치가 허리 윗선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이고 훨씬 더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가가 40만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할인을 막 어떻게 어떻게 먹여서 20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요 안에 니트랑 요 치마는 자라 제품입니다, 여러분. 자라. 요 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일할 때 구매해서 한 2만 원? 2만 9천원대에 제가 구매를 했던 것 같고 이게 정가가 아마 5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판매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요 치마는 제가 아동복에서 구매한 겁니다. 제가 저저번 쇼핑하는 방법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아동복 코너에서 치마나 반바지 같은 거 구매하시면은 진짜 이렇게 핏하게 맞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동복이 이제 적게는 3세부터 출발해서 11세에서 14세까지 나와요. 근데 11세에서 14세 사이에 사이즈들을 사면 날씬하신 분들은 다 맞으시고요. 좀 저처럼 좀 많이 스키니하다 하시는 분들은 9세에서 10세 고선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허리가 찰떡처럼 이렇게 잘 맞는다고요. 요 치마도 한 3만원 안쪽으로 해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워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일단 맨 처음에 요 그레이 컬러를 구매를 해보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깔별로 다 쟁인 그런 제품입니다. 갖다 있으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무심하게 딱 묶어주고 좀 겨울에는 목도리 안에 이렇게 머리카락 숨기듯이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컬러 포인트로 입게 되면은 이렇게 소매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입어주시면은 더 귀엽거든요. 뭔가 더 이렇게 손을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하잖아요. 이 한 끗 차이 때문에 굉장히 패셔너블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컬러 조합하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블랙, 그레이, 화이트 이렇게 톤이 낮은 그런 무채색 계열에 이제 바탕으로 쫙 깔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원포인트 컬러로 포인트를 딱 주시면은 코디 별로 어렵지 않다. 이어서 세 번째 코디입니다. 조금 바꿔 입어봤어요. 바지랑 이렇게 바라클라바 머플러만 이렇게 바꿔줘봤는데요. 아까 전에 어깨에 둘렀던 후드 집업 니트를 이렇게 안에다가 입어서 레이어드 느낌으로 이렇게 슬쩍슬쩍 그레이가 보이게끔 연출을 해줬어요. 라는 그런 무드가 딱 형성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블루 컬러랑 이 카멜 컬러가 진짜 엄청나게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조합인 거 아세요? 어떤 악세사리가 됐던 잡화가 됐던 이렇게 의상이 됐던 간에 이 블루 컬러랑 브라운 컬러를 한번 이렇게 매칭해보세요. 진짜 약간 그런 보색 느낌이 싹 가미되면서 엄청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골든 소재의 와이드핏 바지에 아까 입었던
니트를 이렇게 매칭을 해줘봤어요. 그리고 어깨에 걸쳤던 그레이 집업을 안에다가 딱 매칭을 해줌으로써 새로운 컬러 조합이 됐죠. 이 바지는요 여러분, H&M 바지예요. 이것도 제가 저번에 쇼핑하는 방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하의는 거의 H&M과 자라에서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자라랑 H&M은 X스몰부터 X라지까지 나오고, 그리고 뭐 바지 사이즈, 허리 사이즈 같은 경우는 32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32 사이즈예요. 그래서 32를 입으면 이렇게 핏하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바지 가격이 29,000원에서 50,000원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골든 바지를 구매하고 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블랙도 구매했어요. 그리고 자라에 또 비슷한 골든 바지가 아이보리가 있길래 아이보리도 구매하고, 사실 겨울에는 골든 소재로 되어 있는 따뜻한 바지를 입는 게 아무래도 보온성이 더 좋거든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훌륭한 퀄리티의 아이템을 제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바라클라바 진짜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머플러로 활용해서 바라클라바처럼 이렇게 연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안에다가 살짝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양쪽에 내려와 있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연출을 해봤는데,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옷장 털면서 보여드렸던 그 자라 아동복 코너에서 구매한 머플러예요. 이렇게 사용하니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웬걸? 제가 지금 코디를 하다가 발견한 건데, 이 이너 니트 블루 컬러랑 카멜 컬러랑 그리고 이 그레이 컬러랑 이렇게 조합을 했더니 이 머플러 컬러가 탄생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계산을 하고서 짜고서 구매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는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슬쩍슬쩍 보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레이 컬러가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똑똑한 컬러예요. 사실 어떤 컬러와 매칭을 해도 무난히 묻어날 수 있는 컬러가 그레이입니다. 그레이를 좀 연출하시기 어려워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레이 컬러는 어느 컬러에 갖다 붙여도 다 잘 어울리는 컬러다. 지금 제가 지금 연출한 이 느낌만 보셔도 컬러가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스멀스멀 보이는 요 그레이 느낌이 오히려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룩을 좀 중화를 시켜준다고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은 제가 EAE에서 구매한 가방인데, 이 가방 진짜 너무 가볍고 간단한 물건 들고 다니기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좀 힙한 무드로 연출하고 싶을 때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옷, 같은 컬러를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또 다른 무드가 연출될 수 있다는 거. 컬러 공식 오늘 많이 배워가시죠 여러분? 블루와 브라운 컬러의 조합은 뭐다? 예술이다, 고급이다. 그리고 그레이 컬러는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잘 어울리는 맞는 컬러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룩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가방을 두 개를 들고 있는데, 아,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나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두 개 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같은 브랜드예요. 파스텔톤, 핑크, 스카이블루, 그리고 화이트, 그레이, 이렇게 흰기가 많이 도는 느낌으로 파스텔톤으로 좀 코디를 해봤어요. 여기에 이제 기본 화이트 이렇게 퍼 가방 배낭이거든요. 이거 너무 귀엽죠 여러분. 밀리오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짠!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렇게 들어도 너무 귀엽고, 얘를 이렇게 들어도 이것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저는 뭔가 이 친구를 드는 게 카메라상으로 보니까 조금 더 컬러감에 안정감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들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밀리오 사랑스러운 무드로 변신을 해봤어요 여러분. 또 겨울하면은 빠질 수가 없는 게 패딩이잖아요. 이 패딩은 시슬리 패딩이고요. 가장 최근에 구매한 패딩입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패딩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좀 빵빵하고 이렇게 부한 느낌을 제가 좀 엄청 싫어하거든요. 부하더라도 그러니까 풍성한 퍼의 느낌보다 이 울그락불그락한 그 빵빵한 느낌의 공기가 찬 그 느낌의 패딩 아우터 느낌을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도 평상시에 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런 사진이나 그런 걸 보시면은
패딩으로 코디되어 있는 옷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한겨울에는 패딩만큼이나 가볍고 보온성 최고인 아우터 없잖아요. 솔직히 인정? 그래서 저도 한번 올겨울은 패딩을 한번 좀 입어볼까 하고선 찾아서 제가 일일이 다 입어보고 그리고 구매한 패딩입니다. 진짜 확실히 다른 그런 패딩보다 구한 느낌이 확실히 덜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실루엣이 굉장히 귀여워요. 여성스러워요. 빵빵하다고 해서 충전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덕다운이고 실제 정가가 50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폭 세일할 때 구매를 해갖고 19만 8천원인가에 구매를 했습니다. 매장 가서 입어본 다음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들보들 털이 달라붙어 있어서 이게 탈부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 귀여운 것 같고 이렇게 다 이렇게 여몄을 때도 부하지 않고 진짜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귀엽게도 입을 수 있고 안에 어떤 느낌의 옷을 또 매치하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꼬물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매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디자인을 골랐던 것 같아요. 가장 무난한 패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패딩이 지금 크림 컬러잖아요. 이 크림 컬러에 맞춰서 좀 하늘하늘하고 막 뽀송뽀송하고 그런 느낌으로 해서 파스텔 톤으로 전체적인 컬러를 맞춰봤어요. 일단 머플러 컬러 연핑크고요. 이것도 이 가방 브랜드와 똑같이 125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니트 조끼는 자라 아동복 코너에서 구매한 니트 조끼고요. 이 친구도 한 3만원대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이고 이 밑에 이 짤막한 이 미니 스커트 너무 귀엽죠? 이 치마도 아까 보여드린 제가 깔별로 구매한 치마죠? 그거는 스컬프터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에 타이즈를 신어줬는데요. 흰기가 많이 가미된 멜란지 컬러를 입어줬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톤이 파스텔 톤이기 때문에 흰기가 많이 가미된 그런 멜란지 컬러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핑키핑키한 그리고 뭔가 좀 솜사탕스러운 이런 룩에도 그레이가 매우 잘 어울리죠, 여러분? 그리고 이 워머도 제가 깔별로 와장창창 구매했던 워머 아이보리 컬러 이렇게 신어줬고요. 밑에 너무 다른 컬러로 가버리면은 위에와 좀 분산이 될 것 같아서 워머 컬러는 이제 상의 컬러랑 좀 맞춰봤어요. 그리고 이제 신발은 어그를 신어봤습니다. 고무줄 있는 아이인데 사실 저 이거 불편해서 그냥 슬리퍼처럼 신어버리거든요. 근데 요 어그는 요 털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보통 어그들 보면은 요 카멜 컬러랑 배합이 되어 있는 이 털 컬러가 아이보리 컬러거나 이제 하얀 크림 컬러인 경우가 많잖아요. 좀 다른 느낌의 어그가 없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고급스러운 톤다운된 느낌의 그레이 브라운 컬러가 섞인 얘도 약간 흰기가 돌죠 역시? 이런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구매를 했죠. 굽이 있기 때문에 키높 효과도 있고 따뜻하고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확실히 아이보리 컬러랑 카멜 컬러 배합보다 얘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그어그입니다. 오! 너무 시원하다. 지금 여러분 이 한겨울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매우 더워요. 겨울로 촬영하는 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여러분. 이 친구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옷깃을 살짝 이렇게 빵실하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늘어뜨려도 멋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룩의 포인트는 파스텔 컬러거든요. 컬러를 많이 사용했지만 막 그렇게 막 튀어 보이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죠? 그 이유는 흰기가 많이 들어간 파스텔 톤 컬러를 사용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화이트가 베이스로 깔려있고 그리고 이 멜란지 컬러의 그레이가 딱 무게감을 잡아주면은 자연스러운 무드가 형성이 됩니다. 귀여운 무드보다는 좀 시크한 무드를 평상시에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오랜만에 이렇게 뽀용뽀용한 컬러를 사용해서 입어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저 완전 어려진 기분인데 지금? 짠! 요 니트 짜임 보실래요? 여기에도 약간 반짝이 실이 들어가 있어요. 요 반짝이 실이 막 금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리고 보라색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사이사이 반짝이 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해 보이면서 훨씬 더 예뻐 보이거든요. 이 니트 짜임이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거 아동복 코너에서 지금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저는 11세에서 13세인가 14세 그 사이의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포들포들 요 재질 좀 봐주세요. 너무 귀엽죠? 요 핑크 컬러도 흰기가 진짜 많이 들어간 그런 약간 톤다운된 파스텔 핑크 컬러예요. 그러니까 채도가 높지 않다. 그리고 요 스컬프터 치마 너무너무 예뻐요. 저는 가장 작은 X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요 꽃 패턴 요 친구 때문에 더 포인트가 되고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핑크 컬러가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머플러 컬러가 같은 컬러가 이렇게 왔을 때 더 조화를 이루는 그런 코디가 가능한 거랍니다, 여러분.
워머의 그 실루엣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실루엣도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선호하는 워머 실루엣은 짜라란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윗부분이고 여기가 아랫부분이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넓어지는 워머 있죠. 딱 입었을 때 실루엣이 예쁘게 똑 하고 떨어져요. 일자인 그런 워머들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 다리가 더 두꺼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얘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넓어지는 형태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흐르듯이 떨어질 수 있어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워머 디자인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촤르륵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가벼운 덕다운 숏 패딩을 활용한 파스텔톤 네 번째 코디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룩입니다. 마지막 룩은 정석이죠? 올블랙. 올블랙 코디지만 소재감이 다 다른 아이들로 코디를 해줘봤거든요. 일단 이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래에 마지막으로 구매한 아이템이에요. 무스탕이에요. 너무 귀엽죠? 귀여우면서 시크해. 숏하고 진짜 디자인 너무 예쁘게 빠졌는데 이 숏한 기장감도 딱 골반 딱 위에 올라와서 너무 크롭하지도 또 너무 길지도 않은 딱 적당한 길이감이에요. 진짜 이거 발견하고 나서 와 진짜 엄청 고급스럽고 시크하다. 근데 웬걸? 가격이 왜 이렇게 저렴한 거야? 라고 했던 아우터거든요. 이게 H&M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브랜드를 안 알려드렸잖아요. 가격이 얼마게요? 10만원도 안 합니다, 여러분. 79,000원이에요. 대박이죠? 사실 79,000원짜리 무스탕이라고 하기에 너무 퀄리티가 좋아요. 진짜 이렇게 딱 빼입으면은 어느 누구도 79,000원짜리 무스탕이라고 절대 그렇게 못 알아보세요. 진짜 가격 보고 반하고 디자인 보고 반하고 그 퀄리티 보고 반해서 한 번에 고민 1도 없이 구매한 아우터입니다. 이게 X스몰 사이즈부터 나오는데 조금은 빡센 느낌을 입고 싶어서 S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 역시 H&M 가디건이고요. 제가 단추를 밑에는 일부러 이렇게 좀 크롭하게 안에 살이나 아니면 안에 이너가 보이게끔 연출하고 싶어서 밑에 단추를 풀어봤고요. 원래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V자로 여기 이렇게 접었어요. 얘는 좀 자연스럽게 팔랑팔랑일 수 있게끔 이렇게 연출을 해봤거든요. 시크한 그런 목선과 옷의 실루엣이 딱 만들어져요. 진짜 너무너무 잘 산 깔별로 잘 산 니트.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한 4벌 정도 색깔만 다른 애들 쫙 있거든요. 더 살까 좀 고민 중입니다. 그레이랑 레드를 구매할 생각이에요. 그 정도로 진짜 잘 활용해서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가격도 너무 착해요. 19,9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퀄리티 너무 좋고 일단 재질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까실까실 거리는 옷 절대 못 입는데 부들부들하니 진짜 휘뚜루마뚜루 너무 잘 입고 있는 가디건입니다. H&M 어떡하실 거예요? 컬러감 보이세요? 그레이와 블랙을 넘나드는 이 컬러 너무 예쁘죠? 진짜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절개 라인이 딱딱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실루엣도 예뻐 보이고 이렇게 큼지막한 턱까지 해서 얼굴이 또 요만해 보인단 말이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지는 제가 또 최근에 구매한 굉장히 제가 아끼는 바지거든요. 이 바지는 자라 바지입니다. 자라 바지 중에서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에 속하는 바지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109,000원 정도 주고 구매했던 것 같아요. 아우터보다 비싸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잘자잘한 큐빅이 하나하나 박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빛을 받으면 영롱하게 빛난다고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게 앞에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도 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큐빅이 막 다다다다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 그런 바지. 34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원래 제가 32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인데 골반으로 내려오게끔 입고 싶어서 제가 34 사이즈로 입었습니다. 짠! 그리고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브랜드와 같은 브랜드예요. 파인드카푸어 가방. 이것도 진짜 너무 힙하죠? 벨트처럼 쭉 내려 떨어지는 이 디테일이 너무 힙한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탁 무심하게 이렇게 걸었을 때 이 벨트 같은 느낌이 톡 떨어지니까 되게 시크해 보이고 물론
리얼 가죽은 아니지만 요 가죽 느낌이 진짜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수납도 너무 짱짱해서 이거 진짜 휘뚜루마뚜루 잘 들고 다녀요. 파인드카푸어가 진짜 가방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하고 어떤 걸 사도 실패한 적이 없어. 요거는 저의 데일리 로퍼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깔끔하죠? 이거는 마크모크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거고 마크모크 브랜드가 진짜 합리적인 가격대에 신발들이 진짜 잘 나와요. 어그까지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저는 요 로퍼 구매하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화이트랑 검정이랑 배색 안 돼 있는 그냥 올블랙도 하나를 더 구매를 했어요. 이 굽 안에 쿠션이 들어있어서 걸을 때마다 푹신푹신하고 발이 하나도 안 아파요. 제가 요 신발을 거의 데일리로 지금 신고 다니고 있고 제 인스타그램의 대부분의 착장 속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신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코디를 해줘봤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번 코디 핵심은 원 컬러 대신에 각각 다른 소재라는 거예요. 수당 재질, 안에 니트 재질, 밑에는 또 반짝이 있죠? 같은 블랙이지만 절대 단조롭지 않고 오히려 되게 풍성한 느낌을 줘요. 그쵸? 사실 오늘 보여드린 저의 코디 중에서 요 코디가 저의 찐 데일리 코디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룩북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명품 하나도 안 썼어요. 명품 안 쓰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룩들 다섯 가지를 살펴보시면은 각각 컬러 공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톤온톤, 두 번째는 원포인트 컬러, 세 번째는 각기 다른 보색을 활용해서 고급스러운 무드 만들기, 네 번째는 다양한 파스텔톤 컬러들 활용하기, 다섯 번째는 올블랙 혹은 원컬러 그 속에서 소재들만 바꾸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요 공식들만 익혀두시면은 어떠한 코디를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코디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다섯 가지 아우터가 겨울의 대표적인 아우터잖아요. 그 아우터들을 활용해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코디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여드린 영상 속 내용들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 아니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부분들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현명하게 소비를 하면서 고급스럽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고요, 여러분. 화이팅!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세밀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헤이즈 헤어팡! 안녕! 안녕!